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스입니다. 오늘은 백설공주 메이크업입니다. 데일리 메이크업이 아니라 분장 느낌으로 디즈니 속 백설공주를 따라해보았는데요. 코스프레나 컨셉 메이크업처럼 생각하시고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핑크색의 다크서클 컨실러를 눈 밑에 칠하고 스틱 컨실러로 코옆 붉은 기와 잡티를 두껍게 가려줬어요. 그리고 밝은 색의 쿠션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그대로 얼굴에 덮어 도자기 같은 하얀 피부를 만들어 줄게요. 목에도 발라 피부톤을 맞춰줄게요. 파우더로 눈에 유분을 잡아줄게요. 캐러멜 색으로 눈 위에 쏙 들어가는 부분을 쓸어주며 아이홀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눈끝 쪽은 뒤로 빼지 않고 밑으로 내려 위아래로 동그란 눈을 만들어주세요. 조금 더 작은 브러쉬로 언더도 쓸어준 뒤 아이홀을 그린 부분부터 앞쪽 눈썹과 이어지게 그려주고 블렌딩 해주세요. 회색 빛이 도는 섀도우로 좀더 그림자 같이 한번더 음영을 넣어줄게요. 무펄에 흰색 섀도우를 비어있는 중앙에 발라주세요. 펜슬 아이라이너로 점막과 속눈썹 사이를 채워주고 블랙 붓펜 라이너로 아이라인을 얇게 그려줬어요. 눈꼬리는 길게 빼지 말고 짧게 그려줍니다. 언더는 브라운 섀도우로 속눈썹을 채워주듯 쓸어주세요. 마스카라 픽서를 발라준 뒤 마스카라도 발라줬어요. 언더는 솔을 눕혀서 꼼꼼히 컬링하고 세워서 가닥가닥 뭉치게 해주세요. 눈썹은 스킬 없이 빈 부분을 채워주며 만화처럼 동그랗게 그려줬어요. 진한 코랄색 크림 블러셔로 볼 바깥쪽에 찍어준 뒤 동그랗게 범위를 넓히며 펴주세요. 옅은 색 블러셔로 크림 블러셔의 경계를 풀어주며 쓸어줄게요. 쉐딩으로 헤어라인부터 내려오며 광대까지 확실하게 깎아주고 턱 끝쪽은 파워 쉐딩으로 턱 길이를 줄여줄게요. 백설공주의 동그란 얼굴형을 위해 턱 옆면에 다시 한번 밝게 파운데이션을 발라 볼살을 만들어줬어요. 훌렁훌렁한 브러쉬로 코의 윤곽을 대충 잡아줬는데요. 미간 사이는 넓게, 콧대는 대충 쓸고, 코 밑을 많이 쓸어 코가 짧아 보이게 해줬어요. 입술 밑도 음영을 넣어주고, 저는 인중이 긴 편이라 짧은 하관처럼 보이기 위해 인중에도 얼룩지지 않게 살살 쓸어줬어요. 그리고 턱 쉐딩도 가로로 한번더 쓸어줄게요. 좀더 탄탄한 브러쉬로 다시 한번 코 모양을 잡아줄게요. 코끝은 동그랗게 잡아준 뒤 미간을 쓸어서 안쪽으로 쏙 들어갔다 나오는 혹독한 코를 만들어줄게요.
입술은 원래 제 입술보다 위아래로 훨씬 두껍게 그려서 앵두같이 그려줬어요. 주황색 립스틱으로 라인 안쪽을 채운 뒤 브러쉬를 사용해 레드 립스틱으로 깔끔하게 덮어줄게요. 갈색 섀도우로 가짜 인중을 그려주고 빛이 반사돼서 원래 입술 라인이 잘 보이길래 파우더로 광을 없애줬어요. 얼굴 전체에 파우더를 발라 보송한 피부 표현을 해줄게요. 흰색 섀도우로 콧대와 코끝, 그리고 광대와 눈썹뼈, 턱에도 하이라이터를 줬습니다. 머리는 밑부분을 말아 올릴 거라 위쪽에 잘 보이게 말아줬어요. 앞머리는 가로로 말아주다 옆으로 넘겨주세요. 양쪽으로 머리를 나눈 뒤 세 갈래로 따주고 앞에 짧은 머리를 빼서 단발처럼 보이게 해줄게요. 머리끝부터 돌돌 말아 안쪽으로 넣어준 뒤 실핀으로 고정해주면 단발머리가 됩니다.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렌즈는 오렌지의 제니스 3컬러 스카이 그레이 색상입니다. 얼굴형이 다르다 보니까 최대한 동그랗게 보이려고 애썼는데요. 백설공주 같나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